문화방송 송년기획 되돌아본 2016년. 오늘은 지역 경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올해 철강 경기 침체와 지진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경북 동해안 지역 경제는 침체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10월 말 기준 포항철강공단의 생산은 지난해에 비해 18% 감소했고 수출은 무려 24.5%가 줄었습니다. 전년에 이어 계속된 글로벌 철강 경기 침체로 우리 철강 산업단지의 생산과 수출이 모두 감소됨에 따라 지역 경제에도 많은 여파를 미쳐 어려운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포스코는 올 들어 매출과 수익을 높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철강 과잉 생산,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 마케팅을 강화해 나갔으며 월드 프리미엄 제품 판매 확대, 원가 절감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지난 9월 발생한 지진 여파로 경주의 관광객이 크게 줄었고 지역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상승해 서민 경제에 부담이 커졌습니다. 경기 침체로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가 크게 늘었고 가격도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부터 지역 경제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내년에는 세계 경기가 다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보다는 이제 수요가 조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특히 뭐 일본 쪽에는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뭐 설비 투자도 있고 또 미국 쪽에는 트럼프가 뭐 인프라 투자 확대한다 그러니까 시그널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철강 수요 산업 개발을 통한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과 영일만한 물동량 확대 등 체계적인 경기 활성화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